미역처럼 혼자 자라나서 점점 무거워진 머리. 머리 때문에 무기력하고 이것만 좀 치면 개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코로나, 보다 대화, 이런 쓰리 고날이 듣는 거나 심하시다. 혹은 말 걸어주니까 진짜 관심 받는 줄 알고 신나하면서 TMI 방출하고 산소포화도 떨어지고 말 실수하고 나와서 후회하고 다시는 그 미용실 안 가고 또 미용실 찾아서 방황하고 하는 나 싫다. 그렇다고 아주 입 다물고 있을 순 없는 게 머리 하는 중간중간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미용사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할 필요도 있거든.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다 결국 길어나는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지긋지긋해졌고, 난 충동적으로 한 미용실로 갔다. 다니면서 봐뒀던 코로나가 너무 한창이었던 8월 말에 오픈한 미용실이었다. 장사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았다. 코로나 때문이겠지? 내가 도와줘야지. 원하는 머리 스타일을 찾아왔다. 이걸 보여줘서 최대한 말할 거리를 줄일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섀도우 복싱도 해본다. 이 머리로 해주세요. 손님, 이 머리는 고데기예요. 앗, 고데기 공격. 그러면 고데기 하고 다닐 거라고 해. 곱슬이 너무 심하세요. 볼륨 매직 하셔야겠는데요? 앗, 그러면 또 고데기 하고 다닌다고 해. 휴,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때 직원이 날 발견해버렸고, 그는 아마 동료들을 준비시키는 것 같았다. 난 염색도 파마도 아닌 다름 아닌 커트 손님일 뿐인데, 미안하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자르러 왔는데요. 처음 오셨어요? 네. 원하는 선생님 계세요? 아니요. 이거 적어주시면 돼요. 초면에 개인정보를 원하다니. 그렇다면 적당히 가짜로 원하는 스타일. 러블리 큐티 아니고 큐트. 트트트. 내추럴 고급스러움. 얘만 뭐 알겠고. 펑키? 이거 없었으면 길 잃을 뻔했다. 원하는 분위기, 꼼꼼함, 빠른 작업, 상관없음. 꼼꼼하면서 빠르게 작업해 주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응대. 아무리 그래도 필요한 대화는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너무 어렵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풀이에 짜증이 올라온다. 저기요, 이거 꼭 써야 되나요? 이거 쓰시고 저희 DB에 등록이 되셔야 고객님 개별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네. 원하는 스타일리스트. 저 사람만 빼면 다 괜찮은데. 아, 그 말은 어떻게 여기에 표현하지? 네 명이나 있는데 하필 저 사람이겠어. 다 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혼자 기다린 후 직원이 돌아왔다. 오늘 청룡 선생님이 봐주실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저기요.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아, 다른 선생님들은 예약이 다 있으시고요. 원장님은 2,000원 추가신데 괜찮으시겠어요? 2,000원? 진입장벽 2,000원. 난 그걸 넘지 못했고, 청룡 선생에게 인도되었다.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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